지난 1994년 조계종 개혁불사의 주역으로 조계종 총무원장과 원로회의 의장을 지낸 진공당 탄성 대종사 열반 20주기 다례제가 속리산 법주사에서 봉행됐습니다. 다례제에는 법주사 조실 월서 스님, 주지 정도 스님 등 사부대중 100여 명이 참석해 한국불교의 큰 발자취를 남긴 탄성 대종사의 넋을 기렸습니다. 돌이켜보면은 탄성 사형님께서는 예유내강, 바깥으로는 아주 부드럽고 자비심과 인자였습니다. 안으로는 강직하고 또는 강인하고 옳다는 일에 대해서는 조금도 굽힘 없이 소신껏 하신 어른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탄성 스님은 지난 1944년 금오 스님을 은사로 득도했고 법주사 주지를 거쳐 1994년 종단 개혁 당시 불교 중흥회 상임위원장 겸 총무원장을 맡아 종단 개혁 작업을 이끌었고 조계종 원로회의 의장 등을 역임한 뒤 지난 2000년 원적에 들었습니다.